유시민의 누님인 그 유시춘이 국권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교육방송은 지금처럼 심각한 EBS 역시 심각한 적자입니다.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특히 KBS보다 더 중요한 거,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EBS입니다. EBS는 그 어린 나이들 학생들에게 심각한 그 의식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, 심지어 그 수능 강사들마저도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어서 심각하게 그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, EBS야말로 지금 김여혜 사장을 비롯 그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그 교육방송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지금 보여집니다. 근데 문제는 수장이 좌파 카르텔에 젖은 수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. 하루빨리 EBS도 그 KBS처럼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끝까지 투쟁하지 않아도 정상화의 길로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.